처음으로 시작을 하네. 오늘은 리뷰해 볼게 따로 있습니다. 저녁에 떡볶이 남은 거 먹을 거예요. 이거 배고프잖아. 지금은 너무 배가 안 고파. 난 사과 엄청 오래됐어. 먹을 순 있어요. 뭐 상하진 않았어. 쪼그라지 없어. 맛이 없을 수도. 지저분해 보이지. 냄새가 좀 날지. 그래도 상하진 않았어. 아, 화면이 아직 안 나왔죠? 화면이 안 돼.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거는 세 가지입니다. 혹시는 이제 스테인리스 차마? 근데 스테인리스 용품은 2,000원짜리고 우리 회사에서 뭐 차 마시려고 뭐 사온 건데 보니까 아 과메기 먹은 거 지금 써야 됐나 봐. 냄새나 크림 노란 한맛 여기가 불편하게 스티커가 붙어있어. 얘는 뭐 코팅을 나중에 해봐야지. 쓰레기 버리고 저희는 스테인리스랑 연마제가 묻어있다 해서 식용유를 가져왔어요. 원래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사람인데 좀 더러울 거 그게 신경이 나중에 쓰 나도 나이를 먹었나 봐. 이런 거 신경 안 쓰는데 신경이 쓰이더라고. 식용유에다가 묻혀줘야 돼요. 네, 다 골고루 안 묻네요. 키친타월도 가져왔어요. 사망에 식용유를 뿌려주고 키친타월도 가져왔습니다. 이 아주 닦아줄 거예요. 닦을까 과연? 내가 많이 안 닦아봐서 몰라. 스테인리스를 한번 닦아본 적 없어. 아니면 아! 따라갔어. 얘 실리콘이라 얘는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꼭 막 비벼줍시다. 안쪽도 하고 비벼. 어차피 애가 안 해도 다 들어가는 거잖아. 까맣게 묻어나오진 않는데? 연마제가 묻어나오는 건가? 모르겠어. 까맣게 묻진 않는데? 이제 베이킹소다에다가 물 섞어서 끓인 다음에 맨 식초를 한번 넣어다 끓인 식초에다가 물 넣고 하면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연마제가 딱히 뭐 묻어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기름에 푹 적셔갖고 해볼까? 꼼꼼하게 닦아봅시다. 거름전이 같아. 기름과 이거 연마제가 안 보이는지 알려주실 거예요. 제가 이런 거 많이 안 해봐서 잘 몰라요. 까맣게 나온 건지 안 나온 건지조차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건 나중에 베이킹소다에다가 물 해가지고 한번 끓이고 식초 넣고 한번 더 끓여서 연마제 제거를 해볼게요. 회사에서 너무 마실 거라. 이런 제품이 아닌 건가? 스테인리스가? 냄비만 가능한 건가? 모르겠다. 일단 이제 좀 닦았어요. 전 식용유를 이거 말고 쓸 데가 없어. 나중에 뭐 스테인리스 다른 용품에 찍거나 아니면은 계란후라이를 해먹든지 뭐. 진짜 원래 계란후라이도 원래 식초를 잘 아니 식초랜데 식용유를 잘 안 쓰니까 별로 상관없긴 할 것 같긴 해. 실리콘 내가 아 여깄다. 막에 끼워주면 끼어들어가? 말하는 게 좀 이상한데 들어가라고. 아 끼우기 더럽게 힘들어. 이게 2,000원짜리라 그런가? 내가 할 줄 모르는 건가? 들어가라고. 우식한 방법으로 제가 사고 싶었는데 돈도 없어서 그지라 못 샀던 거 사니까 좋긴 한데 아 목 아파. 날씨가 추우니까는 감기 걸릴 것 같아. 됐다. 일단 이렇게 해서 꽂아놨고 이렇게 텀블러에다가 얹으면은 얘 다 이렇게 얹어줘요. 뒷모습도 되게 귀엽거든요. 얘 앞모습보단 뒷모습이 더 귀엽다.
나중에 또 연마제 제거하면 되고. 나머지 두 번째는 푸른 인형 다 입을 건데, 이제 산이후를 다 모았어요. 이제 저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폼폼푸린이도 있고, 시나무로도 있고, 이제 쿠로미까지 있어요. 확대가 너무 잘 돼있어. 이 끄고, 이렇게. 여기서, 저게 조명 때문에 천에 덮는 건데, 조명을 빼면은, 이렇게 보여요. 천에 빼면, 붙인 거예요, 순적으로. 그래서 좀 지저분하긴 한데, 어쨌든, 다이로 쿠로미 인형. 가까이서, 느낌이 이렇게. 5,000원짜리고, 얘는 코팅도 해줄 거니까 빼내고요. 깔끔하게 빠졌어. 근데 얘가 얼굴이 짜구르라서 좀 넙대 내역을 좀 커서 살까 말까 고민해. 푸린이나 오로리보다 더 많이 했는데, 오로리도 확실히 옆에 좀 더 길쭉하긴 하거든요. 그래도 얘도 약간 네모모동한 그런 느낌이지만, 크로미만 없으면 또 그 얘 좀 좀 커전? 산리오인데 그래도 명색이. 그래서 따로 사왔지요. 이제 크로미, 오로리, 푸린이까지 3조 세트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뷰할 거는 그 디폼블로 도면을 참고해서 만들어보래요. 얘는 만들 때도 되게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제 생각인데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얘는 따로 영상을 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멍을 보시면 되게 예쁩니다. 밑에 수프가 오래 튀긴 한데. 그리고 고구마를 좀 에어프라이기에 돌려왔고 아 목 아파. 바나나도 갖고 왔고요. 제 경제적 사정이 되게 안 좋아져갖고, 원래도 안 좋았는데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어서 요새 우울증이 올 것 같고, 일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영상 찍는 게 그나마 좀 힐링이라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어차피 얘네 마신 분들이 코팅해야 되니까 자를까요? 이게 자르는데도 시간이 은근 오래 걸려서 영상에 담기에는 되게 길어질 것 같아서 이제 따로 저게 자르고 있거든요. 잘라서 보관하고. 손코팅제는 1,000원짜리를 사도 10장 넘게 좀 나와있어도요, 금방 사용해요. 보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잘라서 붙이면 금방 다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코르미 요 아이랑 요 아이까지 쓸데없이 이거까지 코팅을 해서 약간 일본 느낌 나지 않아요? 수영모자 쓰고 있고 고목 패킹에다가 실리콘이구나. 이렇게 하고 착하지 마시는 요까지 잘라볼까요? 되게 웃기다. 2,000원짜리인데. 그래서 5,000원, 2,000원, 7,000원이죠? 그리고 아까 그 디폼블럭 5,000원짜리 12,000원 줬어요. 이제 더 이상 쓸 수 있는 돈이 없어. 왜냐면 5만원 남았거든요? 5만원은 제가 버스비로 사용할 거고, 나머지 이제 3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제 통장에다 보관을 해요. 근데 원래 몇백씩 있었는데 지금 돈이 또 없어갖고, 돈이 있다가 볼까 미치겠는데, 어쨌든 조금씩이라도 모으려고, 통장에 지금 돈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리뷰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재활용을 하든지 기존에 있는 거를 리뷰를 하든지 해서 브이로그를 찍든지 해갖고 재료비가 좀 절감이 될 것 같다. 그래도 열심히 찍어보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